손혜원입니다. 국회의원 되고 오늘 같이 참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게 처음입니다.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2009년 4월 31일 기억하십니까? 2009년 4월 30일? 네. 말씀해 주시면 하면 좀 어렵겠지만 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요? 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예. 정확하죠? 저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런 말을 했다고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야, 기록에 나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록이 아니고 저거는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고요. 네. 그럼 네,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저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으로 검찰농단의 역을 맡아 사욕을 채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소환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민정수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 동향 파악, 사전 개헌 조율, 공직 기강, 인사 검증, 뭐 대통령에 대한 법률 보좌, 그 다음에 민원 업무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있었습니까? 국민이 있었습니까? 제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직분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비서입니다. 민정의 민은 무슨 어떤 민입니까?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민정이란 이름을 달고? 저에게 주어진 직분을 했습니다. 그 주어진 직분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은 범위는 어디입니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의 범위,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확한 청와대 안에 있는 예. 대통령을 비롯한 그 대통령의 가족과 그리고 공직 기강에 대한 감시 아니었습니까? 그런 업무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족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친인척분 그 친인척이 들어가죠. 됩니다. 예. 네. 그 친인척에 최순실은 포함되지 않겠죠. 예. 아까 최순실을 만나신 적이 없다고 예. 하시대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의 문건 사건 때 정윤의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최순실의 그 어떤 행위를 알게 되시고 나서도 민정수석으로서 했던 일은 없습니까? 뭐 최순실의 행위를 하신 예, 분 제 정윤의 문건을 보시고 예. 그 정윤회와 최순실이 국정농단에서 뭔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위중하게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최순실 없이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뭐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듣고 알았습니까? 정윤회가 최순실 부인이라는 건 알고 계셨죠? 예.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요. 뭐 그 당시에 그런 뭐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서 그런 내용들 왜 정윤회 씨가 그렇게 비선 라인이냐 뭐 이런 식의 한 관련된 그러면 언론 보도는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까? 민정수석 하시는 동안에 정윤회 사건 이후로 최순실을 조사한 적이 있냐고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통령에 보고한 적도 물론 없었겠죠. 예. 대통령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대면하셨습니까? 대통령은 주로 전화로 소통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까? 대면 안 하시고요?
뭐 주로 전화로 했습니다. 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인을 보면서 지금 이 아까 제가 2009년 4월 30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취조할 때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취조할 때하고 지금의 증인 심정하고를 한번 좀 이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나오시면서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뭐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소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증인으로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근데 왜 도망 다니셨습니까? 도망간 적 없습니다. 제가 증인 채택이 된 거는 뭐 11월 뭐 이따가 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특검에 요청합니다. 특검에 요청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특검에 요청합니다. 2014년, 13년 변호사 시절에 김장자와 최순실과 우병우 증인이 기흥 CC에서 골프를 여러 회 회동한 증인과 함께한 동반자의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 없죠?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증죄를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신 거 아니라고요?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 서류를 받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닙니까? 제가 민정수석을 그만두자 말자 10월 말에 그만뒀는데요. 11월 초부터 바로 어제까지 저희 집에 기자들이 수십 명이 와 있고 매일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초부터 이미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니라 아니 언론 취재를 피해간 것이지 그때는 그 국회 저 증인 채택도 되기 전입니다. 네, 손은 수고했습니다.